요즘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. 이렇게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전력 공급 예비율은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. 김정현 기자. 네, 김정현입니다. 네,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어제 보면 전력 수요량이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? 네,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약 88,087MW입니다. 지난해 같은 날보다 27.8% 증가한 건데요. 올 여름 들어 최고치입니다. 전력 계통의 여유 정도를 나타내는 공급 예비율은 10%대로 집계됐습니다. 오늘도 뭐 찜통더위라서 오늘도 또 전력 수요 급증이 또 예상되지 않습니까? 네,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발생 시간이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최대 전력은 89,500MW로 전망했습니다. 공급 예비율은 9%로 예상했습니다. 예상 예비율이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10%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 여름 지난 2011년 9월 중순에 정전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정부는 발전량을 어제보다 더 늘려서 예비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 다음 주에 지금 더 큰 무더위가 찾아온다는 기상 예보가 있더라고요. 네, 기상청은 오는 20일부터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 정부는 다음 주 올 여름 전력 수요가 9만 4천 메가와트 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전력 예비율은 4.2%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.